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참 쉽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만 또 언제 어떻게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마음의 여유, 여지를 좀 두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00m 달리기 속도로 마라톤을 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건 누구다? 내 자신이다. 내가 스스로 나의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결승점까지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승 지점까지 갈수 있냐 없냐는 누가 판단한다? 내 스스로 판단한다. 내가 속도를 좀낼 타이밍인지, 아니면 속도를 좀 늦춰야 될지, 아니면 페이스 조절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이 허락해야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3, 40년을 다니든 정년 혹은 70대, 80대까지 현역으로 사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게다 허사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빨리 죽어버리면 혹은 빨리 병상에서 일어서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이 혹은 체력이 뭐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자신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쇠퇴하고 녹슬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닦고 조이고 계속 이렇게 기름칠해줘야 되는 기계처럼 우리의 몸도 단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삶을 오래오래 영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블라인드를 보다 보니까 어떤 블라인드 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참 재미없게 삽니다. 대기업을 30년 넘게 다녔는데 회사집 회사집 그리고 남는 여유 시간에는 뭐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그리고 시험 공부하고 이렇게 참 무료하게 삽니다. 용돈 쓰는 걸 봤더니 용돈도 별로 안 쓰더라고요. 기름값 말고는 쓰는 게 없더라고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이렇게 참 재미없게 사는 우리 아빠입니다. 요런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의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 그렇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건 누구 때문이겠냐? 당신 같은 자식 때문일 거다.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 거다. 아버지라고 한들 노는 거 싫어하겠냐? 뭐 즐기는 게 싫겠냐? 돈 쓰는 게 싫겠냐라는 거죠. 자식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정말 단조롭게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또저 나름대로 제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에 가면 종이 티슈가 이제 왼편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안 씁니다. 왜안 쓰겠습니까? 그거 제거 아니죠. 종이 티슈가 제게 아니지만 그래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냥 몸에다 딱 씁니다. 참 지저분하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종이 티슈 하나도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한 장에 10원일지 50원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지불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 건물에 화장실에 비치해놓은 누군가가 들인 비용이라는 겁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회사에 이제 커피 머신기가 있습니다. 그 커피 머신기에서 커피 내려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 동료 중에 뭐 저보다 좀 젊은 동료들은 이제 밖에 나와서 스타벅스나 아니면 5천원, 6천원 하는 커피를 이제 사서 마시죠. 그런 모습을 보면 뭐 소확행이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쯤은 그런 사치도 부리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어떠냐. 그런데 쓸 돈이 없는 거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정신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왜? 그동안에 너무 많이 사고 쳐서 말아먹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이라도 좀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게제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도시락 싸서 다닙니다. 도시락 쪽이 된지 벌써 반년 됐습니다. 같이 있는 옆자리에 있는 동료 덕분에 도시락 쪽에 합류할 수 있었죠. 감사한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이상이 절약됩니다. 20만 원이 적냐고요?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0이고, 20년이면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차근차근 저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5천만 원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그 이상이 될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잘 압니다. 축적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라는 거죠. 제가 하루에 쓰는 돈, 출근, 퇴근하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외에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했습니다. 거의 이제 흔히 지금 이제 2030들이 얘기하는 무소비에 가까운 삶을 살려고 하죠. 한 달에 5만 원 이내 혹은 그보다 덜 쓰는 걸 목표로 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한 달에 저축할 수 있을까요? 아낄 수 있을까요? 그 돈으로 채권을 사고 고배당 우량주를 사고 혹은 그냥 단순히 저축만 해도 저한테 쌓이는 돈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외벌이로 살아가는 생활비 뻔하고 뭐 제가 저축할 돈이 뻔합니다. 뭐 제가 뭐 1년에 뭐 몇천만 원씩 저축할 수는 여력 안 되죠. 외벌이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애들 키우는 외벌이 가장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 그리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범위 안에서 나름의 축적을, 나름의 대비를 해보고 싶은 거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 한국에 미칠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금융노예 600만 명, 다중채무자, DSR 60% 70% 넘어가는 이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그냥 보통 사람 표본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투잡하고 세리잡하고 미친듯이 허덕이면서 살겠죠.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고개 제대로 들지 못하고 허리 제대로 펴지 못하고 허덕이며 살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함부로 욕심 부리고 탐욕 부렸던 탓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닥칠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우 냉혹하고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나중에 우리 미래가 휘황찬란할 것이다. 아주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무조건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나서 능력이 돼서 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현명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정신 차리라고 제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하는 잔소리입니다. 그래야 앞으로는 더 이상 탐욕이나 욕심에 찌들리지 않고 기가 얇아가지고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뒤통수 맞지 않고 제 인생을, 제 삶을 좀 차근차근 쌓아나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인생이가?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구질구질하나?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참혹하고 왜 이렇게 지루하고 뻔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저는 저의 나름의 이제 기준, 나름의 삶의 자세를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제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창피하고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 나름의 자산을 갖추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자본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당장은 별것 없는 거 압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면서 제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지켜야죠. 마음가짐,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뭐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간에 제 스스로 다듬어 나가고 차근차근 축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회사에서 회사 당비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도시락족이 된 저의 모습이 부끄럽냐, 창피하냐? 아닙니다. 전 제 스스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제 모델을 갖췄다라는 자신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다고 어깨를 또다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왜? 남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했고 또 우리 가족의 삶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제가 충분히 부양하고 있는 모범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자가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뭐 아주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철저히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철저히 묵묵히 실무 일을 하며 지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빌붙지 않고 비굴해 보이지 않고 스스로 자부심과 이제 만족을 느끼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계속 건강하게, 안전하게 제 삶을 추구해 나가고 유튜브 영상도 찍고 제 일상도 성실하게 추구해 나가면서 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